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리보기 숲보기, 개똥떡과 조이삭 등 재미와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어리보기, 숲보기. 먼저 선비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참 어수룩했지요. 허구한 날 방에 틀어박혀 글만 읽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지요. 한 번은 이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을 갔는데 듣자니 서울엔 도둑이 많아서 무엇이든 잘 훔쳐간다고 그러거든요. 주막에 들어 잠을 자려고 옷을 벗어 들고 생각하니 이걸 아무데나 뒀다가는 도둑 맞을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벽에 조그만 들창이 하나 있었어요. 헐커니 저게 벽장이렸다. 저 속에 넣어두고 자면 이를 염려는 없겠군. 들창을 열고 보니 안이 그냥 캄캄해서 거기다가 옷을 집어넣고 다시 문을 닫았지요. 혹시라도 도둑이 들까 싶어서 문을 아주 단단히 잠갔어요. 그래놓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들창을 열어보니 이게 다 뭐예요? 그 안이 그냥 훤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요. 사실은 그게 안이 아니고 바깥이에요. 그 들창이 바로 길갓집 벽에 붙은 바라지였거든요. 문 너머는 그냥 바깥이란 말씀이에요. 바깥에다 옷을 버렸으니 얼마나 잘 주워가겠어요. 선비가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 아이쿠, 서울 도둑은 못당하겠군. 그 안에 옷 넣어둔 걸 어찌 알고 벽장째 떼어갔네 그려 했지요. 그 뒤에 선비가 어찌어찌 옷을 구해 입고 과거를 보러 가긴 갔는데 잘못해서 과장에 안 들어가고 대궐에 들어갔지요. 대궐에 들어가서 헤매는데 마침 임금이 산책을 하느라고 뜰에 나왔다가 선비를 만났어요.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이기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아, 예, 아무데 사는 아무개가 과거 보러 왔소이다. 그러면 글을 한번 지어보게나. 임금이 글재를 내주니 그 자리에서 쓱쓱 지어내는데 붓끝에서 새가 날거든요. 밤낮 글 공부만 했으니 글이야 좀잘 짓겠어요. 임금이 보고 기특해서 상으로 돈을 한 꿰미 주었지요. 돈한 꿰미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조금 가다 보니 몹시 무겁거든요. 그 엽전깨미가 좀 무겁겠어요. 국립 끝에 길가에 땅을 파고 돈을 묻었지요. 묻어놓고 나중에 찾으러 올 속셈이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중에 와도 표가 없으면 못 찾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 푯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데 사는 아무개 돈. 묻어놓은 곳이라. 이렇게 큼지막하게 서서 떡하니 세워놓고 집으로 갔지요. 가서 머슴 하인 아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돈을 찾으러 다시 왔어요. 와보니 허탕이었지요. 푯말만 있고 돈은 없거든요. 선비가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 아이쿠, 서울 도둑은 까막눈인가 보군. 내 이름자를 써놨는데 그걸 못 읽고 가져갔네 그려 했지요. 그 다음엔 한 머슴의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집에 머슴 사는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참 어수룩했어요. 마음씨는 무던한데 약지를 못하고 뒤통수러워서 늘 실수가 많았지요. 한 번은 세경으로
못이 한 피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지게에 싣고 들에 일하러 갔어요. 일을 마치는 대로 장에 가서 내다 팔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마침 모시 장수가 지나가거든요. 여보, 모시 장수, 모시 팔러 장에 가오. 예, 그렇세다. 모시 장수야 모시 팔러 가지 뭘 팔러 가겠어요? 그럼 이 모시도 가져다가 내 대신 팔아주구려. 예, 그러지요. 모시 장수가 모시를 넙죽 받아 짊어지고 갔는데 가는 꼴만 봤지 오는 꼴은 영영 못 보았지요. 모시 장수야 길 가다가 모시 한 필 거저 얻었으니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들고 갔지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기다려도 와야 말이지요. 그날부터 머슴은 날이면 날마다 그 자리에서 모시 장수를 기다리는데 누가 물으면 모시 장수가 내 모시 한 필 팔아주마 하고 가져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이러고 서 있었어요. 열흘이고 한 달이고 날마다 밤이 이슥하도록 그래서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모시 한 필을 사다 주었지요. 또 한 번은 이 머슴이 밤에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장마가 져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거든요. 뒷간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툇마루 끝에 서서 마당에다 대고 오줌을 누웠지요. 그런데 이런 변이 있나요? 이놈의 오줌이 너도 너도 끝이 없었지요. 줄줄 나오는 것이 그칠까 그칠까 해도 안 그쳤어요. 밑도 끝도 없이 밤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네. 무슨 놈의 오줌이 끝도 없이 나오나? 이러면서 밤새 서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줌이 아니고 빗물이었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줄줄줄줄 하니까 그게 오줌 나오는 소린 줄 알고 그러는 거지요. 이튿날 아침에 비가 그칠 때까지 그러고 있었지요. 또 한 번은 다른 머슴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놀다가 여럿이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곤히 자다 보니 벼룩이 다리를 물어서 가렸거든요. 그래서 긁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벅벅벅벅 자꾸만 긁었어요.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서 자꾸만 벅벅벅벅 긁는데 사실은 그게 제 다리가 아니고 남의 다리였어요. 곁에 자던 다른 머슴 다리를 긁어놨으니 시원할 리가 있나요? 곁에 자던 머슴은 잠자다가 다리를 긁혔는데 어찌나 사납게 긁혔던지 여기저기 피가 맺혔지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지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내 다리. 그래도 다리 긁던 머슴은 긁기를 그치지 않고 좀 참게 좀 참아. 나는 이렇게 가려워도 참건을 웬 방정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개똥떡과 조이삭. 옛날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아주 가난했어요. 자기 땅도 없어서 남의 땅이나 붙여먹고 번듯한 집 한 채 없어서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살고 이랬지요. 그러다 보니 허구한 날 가난을 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굶느니 먹느니 하는 지경이었지요. 한 번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녹슨 말편자 하나를 주었지요. 좋은 편자 버릴까? 에이, 낫이나 만들자. 하고 그걸 대장간에 가져가서 낫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새 낫이 하나 생겼거든요. 만든 낫을 버릴까?
버들이나 베자 하고 그 낫으로 버들가지를 베었지요. 그러고 나니 부들부들한 버들가지가 많이 생겼지요. 벤 버들 버릴까? 에이, 삼태기나 엮자 하고 버들가지로 삼태기를 엮었어요. 그러고 나니 큰 버들 삼태기가 하나 생겼거든요. 엮은 삼태기 버릴까? 개똥이나 주워보자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개똥을 많이 주워 삼태기에 담았지요. 그러고 보니 개똥이 삼태기에 하나 가득 생겼거든요. 준 개똥을 버릴까? 떡이나 만들자 하고 그 개똥으로 떡을 만들었지요. 말리고 부숴서 물 붓고 반죽해서 솥에 넣고 쪘지요. 가난하니까 쌀이 있나 팥이 있나? 쌀이 있어야 쌀가루를 만들고 팥이 있어야 팥고물을 만들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개똥으로 떡을 빚어 솥에 넣고 찐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떡이 되었지요. 그 개똥떡을 온 동네 집집마다 하나씩 돌렸어요. 그동안 가난해서 남의 집에 떡 하나 못 돌리고 신세만 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답을 하느라고 집집마다 빠짐없이 다 돌렸지요. 그래 놓으니 온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개똥떡 한입 베어 물고는 헤헤, 그 떡 냄새 한번 고약하다 하고 태태 뱉고 내던졌지요. 그러면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주워서 한입 베어 물고는 아이고, 이 떡 냄새 한번 요상하다 하고 태태 뱉고 내던졌지요.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주워서 한입 베어 물고는 어휴, 요 떡 냄새 한번 구리구나 하고 퇴퇴 뱉고 던져버렸지요. 이렇게 집집마다 개똥떡을 던져놓으니 온 동네 사리문 밖에 개똥떡이 수북했지요. 그걸 보고 개똥떡 만든 농사꾼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먹다 버린 개똥떡을 다 주워 모아왔어요. 다 주워 모아서 삼태기에 담아다가 자기 집 마당에 수북하게 쌓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개똥 무더기에다 좁쌀 하나를 심었어요. 가난한 탓에 뒤주에 남은 곡식이라고는 좁쌀 하나일 뿐이어서 그걸 심었지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거기서 조 한 포기가 나왔어요. 조 한 포기가 나와서 쑥쑥 자라는데 어찌나 잘 자라는지 하루 만에 정강이까지 자라고 이틀 만에 배꼽까지 자라고 사흘 만에 어깨까지 자라더니 이래가 지나니까 동구나무만하게 자랐어요. 그 나무만한 조나무에 조이삭이 딱 하나만 달렸지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얼마나 큰지 홍두깨만 했지요. 사람들이 들어도 한 짐, 매도 한 짐, 저도 한 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 옳지,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하고 농사꾼이 그걸 메고 집을 떠나 서울로 갔지요. 서울 가는 길에 고개를 하나 넘다가 다리가 아파 고갯마루에서 쉬었지요. 쉬다가 그만 선잠이 깜빡 들었어요. 깜빡 자고 일어나 보니 그새 옆에 둔 조이삭이 허전해졌어요. 나달은 다 떨어지고 빈죽정이만 남아있었지요. 가만히 보니 참새떼가 날아와서 조 나달을 다 쪼아먹은 거예요. 이놈의 참새들, 내 조를 내놓아라 하고 참새들을 쫓아갔지요. 쫓아가면 참새들은 포르르 날아 이 나무까지 안고 또 쫓아가면 포르르 날아 저 나무까지 안고
그러면 또 따라갔지요. 따라가면 참새들은 포르르 날아 이 바위 위에 앉고 또 따라가면 포르르 날아 저 바위 위에 앉고 그렇게 자꾸 참새들을 따라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는데 마침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이 한 채 있었지요. 옳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지요. 들어가 보니 빈집이어서 그냥 드러누워 잤어요. 막 잠이 들려는데 밖에서 우지끈 뚝딱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잔뜩 몰려왔지요. 얼른 일어나 벽장에 들어가 숨었지요. 숨어서 벽장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그것들이 죄다 도깨비들이었어요. 털복숭이 도깨비들이 큰 놈, 작은 놈, 뚱뚱한 놈, 여윈 놈 할 것 없이 여러 마리 몰려 들어와서는 저희들끼리 판을 벌이고 놀았지요.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장난하고 한참 놀더니 이야기판이 벌어졌어요. 모두 오늘 본 걸 얘기해봐라. 대장 도깨비가 그러니까 한 도깨비가 얘들아, 나는 오늘 웬 농사꾼이 홍두깨만한 조이삭 둘러매고 가는 것 봤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른 도깨비들도 한마디씩 거드느라고 시끌벅적 와글와글 야단이 났어요. 나는 그 조이삭을 참새떼가 다 쪼아먹는 것도 봤다. 나는 그 참새떼가 농사꾼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도 봤다. 하더니 나는 그 참새떼가 산신령님한테 혼나는 것도 봤다. 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애써 농사지은 걸 훔쳐먹었다고 산신령님이 참새 종아리를 때리면서 먹은 걸 다 개어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참새들이 종아리를 맞고 발짝발짝 뛰면서 먹은 걸 다 개어내더라. 그래서 산신령님이 참새들 개어낸 걸 다 금싸라기로 만들어서 요 아래 물 웅덩이에 던져넣더라. 그렇게 얘기판을 버리고 놀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어디론가 우르르 가버렸지요. 농사꾼은 날이 밝자마자 그 집에서 나와 산 아래 물 웅덩이에 가보았어요. 가보니 참말로 웅덩이 금싸라기가 소복하게 들어있었지요. 그걸 주워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금싸라기 팔아 논사고 밭사고 해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집안을 일으킨 허홍. 경기도 여주에 허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인자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지요. 선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은 모두 과거 공부에 매달렸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선비가 세 아들에게 공부만 하도록 했기 때문이지요. 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와 그의 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요. 세 형제는 밤낮으로 울며 부모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마냥 슬퍼할 수는 없었지요.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선비를 좋아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세 형제는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요. 장례를 치른 뒤 세 형제는 배고픔을 참아가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 책을 읽어도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홍이 형과 아우를 불렀지요. 우리 세 형제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아버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아버님 때문이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돈이 뚝 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가정까지 이룬 어른이 아닙니까? 우리 세 형제가 이렇게 과거 공부만을 고집한다면 굶어 죽기에 딱 좋을 것입니다. 차라리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는 그릴는 것밖에 더 있느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춥고 배고픈 것을 참아가며 공부하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글만 읽는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형님과 아우는 몸이 약하니 다시 학업에 힘쓰십시오. 저는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형수와 재수는 친정으로 가 계십시오. 그리고 형님과 아우는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남긴 밥이라도 얻어먹으며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10년을 공부하면 어떻게든 결판이 나겠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종이 하나뿐이니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일을 하면서 집안을 일으켜보도록 하지요. 아무튼 10년 후에 보기로 합시다. 결국 세 형제는 서로 이별을 하고 형수와 재수도 각각 친정으로 돌려보냈지요. 형과 동생은 눈물을 쏟았지만 홍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떠난 뒤 홍은 아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꺼내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전부 팔아봐야 겨우 7냥 뿐이었지만 마침 그때는 목화가 풍년이어서 7냥으로도 많은 목화를 살 수 있었어요. 목화를 산 홍은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옷감을 만들었지요. 그 옷감을 팔아 이윤을 남긴 뒤 홍은 가장 싼 곡식인 귀리를 사서 아내에게 주었어요. 이것으로 죽 한 그릇을 쑤어서 우리 둘이 반 그릇씩 나누어 먹읍시다. 1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오. 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주었어요. 지금 네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겠으면 떠나도 된다. 그래도 너를 탓하지 않으마. 종은 울면서 말했지요. 상종께서는 반 그릇을 먹고 저는 한 그릇이나 먹는데 제가 어찌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굶어 죽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홍은 그날부터 귀리로 죽을 쑤어 반 그릇씩만 먹고 밤낮으로 일만 했지요. 낮에는 옷감을 만들고 밤에는 집신을 만드는 등 하지 않는 일이 없었어요. 간혹 친구가 찾아와도 내다보지도 않고 그저 안에서 한마디 말만 했지요. 나를 원망해도 좋네.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게.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 그때는 내가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겠네. 이렇게 생활한 지 3, 4년이 지났어요. 홍은 어느 정도 모은 돈으로 곧바로 농가 밭을 샀지요. 그러나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홍은 이웃마을로 가서 농사 경험이 많은 농사꾼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지요. 이웃마을 사람들은 양반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에 매우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지만 홍은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농사를 배웠어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홍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지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해 가을 홍의 밭에서 난 곡식은 다른 밭에서 난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았지요.
그래서 홍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홍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반그릇씩 먹는 귀리죽도 여전했지요. 어느 날 홍의 형과 동생이 절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형제들인지라 홍의 아내는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갔지요. 그러자 홍이 아내를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밥을 짓지 말고 우리가 먹는 귀리죽을 올리시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밥 대신 귀리죽을 올렸어요. 그것을 본 형은 화가 났어요. 네 이놈, 네가 아무리 인정이 없기로서니 형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지 못한단 말이냐? 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에게 이리 소홀히 대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그리 인색할 수 있느냐? 형님, 10년 뒤에나 만나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어진 뒤 저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은 밥을 짓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형님도 10년 뒤에나 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님이 아무리 나를 꾸짖어도 결코 밥을 내올 수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형제는 화가 나서 죽도 먹지 않고 곧바로 절로 돌아가 버렸지요. 다음에 봄 형과 아우는 나란히 경기도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서울에서 치르는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가족들이 큰 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는 것이 당시 풍속이었지요. 홍도 그날만큼은 아주 조촐하게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나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형님과 아우는 경기도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서울에서 치를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치르는 시험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과 아우는 이제 절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손님 여러분들도 모두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은 평소에 홍의 행동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과 아우도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홍이 말했지요. 우리가 약속한 10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절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10년이 차면 그때 다시 봅시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10년이 지났어요. 홍은 이미 만석군이 되어 있었지요. 약속한 10년이 되는 날, 홍은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의 옷을 두 벌씩 짓게 했지요. 옷이 다 지어지자 여자 옷은 형수와 재수에게 보내고 남자 옷은 형과 아우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홍의 집으로 데려왔지요. 홍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일찍이 보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나를 따라오십시오. 홍은 가족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산으로 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니 말과 소, 하인들을 비롯하여 훌륭한 살림살이들이 갖추어진 큰 집이 나타났지요.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집이 궁궐처럼 으리으리하네. 저기 있는 말과 소는 도대체 몇 마리야?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지요. 형이 홍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집은 누구 집이기에 이처럼 화려하단 말이냐? 이 집은 제가 그동안 아무도 몰래 만들어둔 곳입니다. 그때 하인 서너 명이 커다란 나무 상자 서너 개를 가지고 왔어요. 홍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 상자에는 그동안 모은 논문서와 반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우리 세 형제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지요.
이처럼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된 것은 그동안 굳은 소리 한번 않고 묵묵히 일을 해준 제 아내의 공이 더 큽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형제는 모두 찬성했지요. 그리고 홍은 귀리죽을 먹으며 함께 고생한 하인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어요. 이후 세 형제는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한가롭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은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며 아무 근심이 없는데 너는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이처럼 눈물을 흘리느냐. 형님과 아우는 과거 공부를 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지만 저는 그동안 집안을 일으키는 데만 힘쓰느라 과거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제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이야 상관없지만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시 과거 공부를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이 먹어버렸고 차라리 붓 대신에 창을 잡으면 어떠할까요? 문과 대신 무과 시험을 한번 치러볼까 합니다. 형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형은 홍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홍은 몇 년 동안 무예를 연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홍은 무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지요. 무과 시험에 합격한 홍은 곧바로 황해도에 있는 안악 지방의 군수로 가게 되었어요. 홍은 아내에게 곧 데려가겠다는 기별도 못한 채 급히 안악으로 떠나야만 했지요. 그런데 홍이 부임하고 며칠이 되지 않을 때였어요.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홍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드렸으면 내 슬픔이 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으로 남았다. 내가 폈을 길에 반드시 나아가고자 한 이유는 단 하나. 한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아내는 부모님처럼 그러한 영화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무정하단 말인가? 이제 내가 이곳에서 벼슬을 한 듯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홍은 결국 사직서를 내고 고향을 향해 쓸쓸히 걷기 시작했답니다.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박서방. 어떤 마을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은 나이는 비슷했지만 성질은 아주 딴판이었지요. 박서방은 부자였는데 워낙 구두쇠라 제 것이라면 돌멩이도 남에게 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 누가 박서방을 좋아하겠어요? 아주 발길을 딱 끊고 아무도 오가지 않았지요. 이와 달리 이서방은 가난하지만 뭐든 남주기를 좋아했지요. 누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이 먹으려던 곡식을 나누어주고 누가 옷이 없어 덜덜 떨면 자신이 입던 옷도 내주고 말이에요.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이서방을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은 배터지게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박서방을 흔들어 깨웠지요. 이보게 일어나시게. 저승갈 시간이네.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 깨보니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떡 버티고 서 있었지요. 저승이라뇨. 이서방네 꿔준 쌀도
아직 못 받았고 나중에 입으려고 둔 비단 옷도 아직 못 입어봤고 금고에 모아둔 돈도 아직 못 써봤는데요. 박서방은 두 저승사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요. 하지만 그게 어디 되나요? 두고 갈 돈 생각에 발이 안 떨어져도 저승사자를 따러 나설 수밖에요. 그렇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꿇어 앉았는데 염라대왕이 보더니 아직 올 때도 아닌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며 당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서방이 이승으로 돌아오려는데 저승사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이승으로 가려면 길삭을 내라고 했지요. 하, 길삭이고 뭐고 자다 끌려왔는데 가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박서방이 낯빛을 찡그리자 저승사자들이 미안한지 실실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건 걱정 말게. 저승에 있는 자네 곳간에서 돈을 좀 쓰면 되니까. 박서방은 자신의 곳간이 있다는 말에 화색이 돌며 반가워했지요. 저승사자를 따라가니 신기하게 생긴 곳간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곳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곳간은 손바닥보다도 작은 거예요. 박서방의 곳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없었지요. 그 안에는 달랑 집 한 단만 놓여 있었어요. 나 참,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뭐 어떻게 굴었구만. 저승 곳간은 남에게 베푼 대로 쌓이는데 이렇게 집 한 단만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집 한 단은 누군가에게 주었나 보군. 박서방은 누구에게 집 한 단을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지요. 그랬더니 언젠가 이웃 사람이 삼태기를 빌리러 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직접 만들어 쓰라고 집 한 단을 던져준 적이 있었거든요. 박서방은 살아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아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의 곳간은 돈이 그득그득하니 좀 빌리면 돼. 박서방과 저승사자는 이서방의 곳간으로 갔지요. 가보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으리으리했어요. 돈이면 돈, 곡식이면 곡식, 옷이면 옷, 없는 게 없이 다 있고 말이에요. 그게 다 이승에서 이서방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들이지요. 하여튼 이서방 곳간에서 돈을 빌려 길삭을 내고 박서방은 이승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와 눈을 떠보니 자신이 병풍 뒤 관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병풍 앞에서는 식구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고 있고 박서방이 죽은 줄 알고 장례치를 준비를 한 거지요.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병풍을 걷고 나오니 식구들이 놀라서 뒤로 다 나자빠졌어요. 박서방은 식구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지요. 자, 이 돈을 받게나. 이건 자네 돈이네. 무슨 돈이냐고 묻지는 말고. 뜬금없는 박서방의 행동에 이서방은 얼떨떨한 얼굴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나. 받을 수 없네. 하지만 박서방이 하도 우기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었어요. 알았네. 자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네. 역시 이서방다운 대답이었지요. 이서방의 말에 박서방은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이서방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렇게 박서방의 저승 곳간도 조금씩 조금씩 채워 나갔답니다. 옥돌로 만든 거울. 백운봉에는 옥장천이라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거울보다 맑고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이곳에 사는 옥황상제에게 딸이 둘 있었습니다. 두 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가씨로 자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거울이 없어 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거울을 갖고 싶어요. 인간 세상에는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대요. 딸들은 어머니한테 칭얼거리며 조르곤 했습니다. 너희들은 거울을 안 봐도 내가 보기에 다 예뻐 보인단다. 어머니는 두 딸을 달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딸들은 어머니에게 떼를 섰지만 거울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두산에 사는 백운신령이 찾아왔어요. 백운신령님, 저희 딸들이 거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지요? 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백운신령을 바라보았어요. 이거 말고요. 그렇게 원하는 거라면 하나 만들어드리죠. 백운신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백운봉으로 돌아온 백운신령은 옥돌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날부터 백운신령은 두꺼운 옥돌을 갈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옥돌은 백운신령의 손에서 손바닥 두께만큼 얇은 옥거울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보이는 걸. 백운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백운신령이 옥장천을 찾아왔습니다. 옥거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딸들은 어머니에게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거울 주세요. 두 딸은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게 인간 세상에 있다는 거울이란다. 어머니는 거울을 보여주었어요. 아, 거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둘이 보겠어요? 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언니부터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거울을 맏딸에게 주었어요. 동그란 거울의 앞면은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었고 뒷면은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 깜찍하기도 해라. 언니는 거울을 받으며 좋아했어요. 언니, 빨리 비춰봐요. 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동생보다 더 예쁠 거라고 믿어왔던 언니는 자기 얼굴이 동생보다 훨씬 못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언니, 왜 그래요? 동생은 언니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너나 봐라. 난 치장을 안 해서 그런지 가서 치장을 하고 다시 보아야겠다. 언니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동생은 차마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어떨까? 언니만큼 예쁠까? 아마 언니를 닮았을 거야. 동생은 거울을 들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얘야,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느라 아직까지 거울을 보고 있지 않니? 어머니가 의아한 듯이 바라보았어요. 동생은 용기를 내어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옷같이 깨끗한 얼굴, 웃음을 띤 눈매, 촉촉하고 아담한 입술,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동생은 방긋방긋 웃으며 거울을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거울, 이리 내놔! 언니는 머리를 감아서 빗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 예쁜 모습을 보여다오. 언니는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 거울을 본 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보아도 자기의 얼굴은 동생보다 예쁘지 않았어요. 언니는 자기의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언니는 거울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보고 또 보았어요. 아무리 보아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백운 신령이 거울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언니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잘못 만든 거울이야. 언니는 거울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하얏! 이때 백웅봉 벼랑 위에 앉아있던 백운신령의 머리 위로 옷거울이 떨어졌어요. 누구냐? 어떤 놈이냐? 백운신령은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잠시 후 백운신령의 머리에서 흰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흰 피가 옥둥에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운신령은 돌부처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만 목에 걸려있던 염주만 바람에 흔들렸어요. 백운신령의 소식을 들은 동생은 백운봉으로 내려와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처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가 또르르 굴러서 옥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옥둥에 고여있던 끈적끈적한 피는 샘물로 변했어요. 동생은 목이 말라 옥둥에 고인 샘물을 세 모금 마셨습니다. 아, 시원해. 샘물이 시원하여 세수도 했습니다. 그 후 옥황상제의 둘째 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어요. 너는 갈수록 예뻐지는구나. 정말 부럽구나. 언니는 동생의 모습을 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에 치장을 했지만 갈수록 더 미워졌어요. 나중에는 얼굴이 흉하게 변하여 시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가 난 언니는 그 거울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옥동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 백운신령의 피가 변한 것이라고 하여 옥장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귀선이와 삼신소녀. 백두산 서남쪽 기슭에 귀선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손과 발이 쓰지 못하는 아버지와 안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귀선이는 부모님을 위해 인삼을 캐러 산에 갔습니다. 어떤 소녀를 만나 인삼을 많이 캐가지고 왔지요. 귀선이는 집에서 쓸 인삼을 빼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삼을 많이 캤다는 소식을 들은 도둑들이 귀선이를 찾아왔어요. 네가 인삼을 많이 캤다지. 당장 인삼을 내놓아라. 도둑들은 귀선이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인삼은 한 뿌리도 없어. 있다고 해도 도둑놈들한테 줄 것은 없어. 뭐라고? 만약 내놓지 않으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손을 더듬어 괴짝을 열고 인삼을 꺼냈습니다. 인삼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귀선이를 살려주십시오.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도둑들은 인삼을 빼앗아가면서 귀선이를 발로 차고 때렸어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 같은 이라고. 사람들은 귀선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귀선아, 이거 받아라. 네가 이 인삼만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다치진 않았을 게 아니냐. 사람들은 인삼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인삼이 많았어도 도적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친 곳이 다 나으면 다시 인삼을 캘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밤이 되자 기선이는 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방문이 삐죽이 열렸습니다. 인삼 향기를 풍기면서 소녀가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어요. 기선님, 당신은 정말 마음이 착하군요. 내일 아침 해돋이 때 선인교 벼랑 소나무 밑으로 찾아오세요. 말을 마친 소녀는 싱긋 웃고 나갔습니다. 이것 보세요. 잠깐만요. 기선이가 소녀를 쫓아가며 불렀지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녀를 부르다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꿈에서 깬 기선이의 몸은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기선이는 소녀가 가르쳐준 곳으로 뛰어갔어요. 기선이는 소나무 밑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건 종자삼이 아닐까? 소나무 아래의 바위 틈에는 빨간 열매가 달린 인삼이 있었습니다. 종자삼은 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기선이는 삼신 소녀의 말이 생각나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삼을 캐어가세요. 소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삼꽃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다가 종자삼이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말고 어서 캐어가세요. 캔 삼을 이끼로 싸고 본나무 껍질로 감으세요. 붉은 실로 인삼 허리를 묶은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야 해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참 굵기도 하지. 역시 보통 인삼과는 다른 것 같구나. 기선이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어머니는 낡은 장롱에서 붉은 실을 꺼냈습니다. 이 실은 내가 결혼할 때 쓰던 실이란다. 기선이는 어머니가 주신 붉은 실로 인삼 허리를 메고 이끼와 본나무 껍질로 싸서 장롱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일하러 갔다가 돌아온 기선이는 깜짝 놀랐어요. 가마솥에는 밥이 지어져 있고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가 다녀갔나요? 글쎄, 내가 저녁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옆에 앉혀놓고는 저녁을 짓고 사라졌단다. 그날 밤 기선이는 두 눈이 초롱초롱하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기선이가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할 때쯤 향긋한 냄새가 또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눈을 살며시 떠보니 소녀가 달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누구시길래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귀선이는 살며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백두산 인삼심의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였지요. 앞으로 당신을 도와 백두산 인삼을 가꾸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귀선이는 삼신 소녀가 고마웠습니다. 삼신 소녀님, 이게 만일 꿈이 아니라면 찬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겠어요?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일어나서 물을 떠왔습니다. 귀선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삼신 소녀님,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갚을 길이 없는데 어찌 가난한 저희 집에서 살겠어요? 삼신 소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생각은 마세요. 자, 제 가슴에 두 벌 감긴 붉은 실을 한 벌 풀어서 당신의 가슴에 감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기선이는 삼신 소녀의 가슴에 있는 붉은 실을 한 벌 풀어내어 자신의 가슴에 감았습니다. 그 후 기선이와 삼신 소녀는 결혼하였어요. 삼신 소녀는 날마다 샘물터에 나갔습니다. 샘물을 길어다가 약을 풀어 어머니의 눈을 닦아드렸습니다.
기선이도 삼신소녀가 시키는 대로 산에서 약초를 캐어 아버지께 다려드렸어요. 석 달 후 어머니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병이 낫자 기선이와 삼신소녀는 인삼 씨를 채취하여 백두산 천복 만황에다 뿌렸습니다. 그때부터 백두산의 골짜기에는 진귀한 인삼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명대사와 미륵불. 옛날 어느 곳에 관촉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미륵불이 있었어요. 미륵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머리에는 이중의 보관이 얹혀 있었습니다. 미륵불이 세워진 것은 어느 해 봄이었어요. 어떤 부인이 관촉사가 있는 절에 올라가 고사리를 꺾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곳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부인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잠시 후 다시 한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부인은 이상하여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부인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땅속으로부터 치솟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고사리 바구니를 두고 도망을 쳤지요. 부인은 사위에게 산속에서 보았던 광경을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장모님? 사위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다음날 사위는 고을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사또는 임금님이 계신 대궐로 달려가서 알렸지요. 대궐에서는 여럿인 아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돌로 불상을 만들라는 부처님의 뜻이 틀림없소. 그렇소. 느닷없이 바위가 치솟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오. 신하들의 의견에 임금님도 불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금님은 전국에 있는 석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며칠 후 해명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은 해명 스님에게 책임을 맡기고 유명한 석수장이 100명과 일꾼 1000명을 붙여주었어요. 해명대사는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석수장이와 일꾼들은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땅 속에서 솟은 돌은 크기는 했지만 높지가 않았어요. 그 돌로는 부처님의 아랫도리를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해명대사는 큰 바위를 찾아 나섰어요. 며칠 만에 적당한 바위를 발견한 해명대사는 일꾼들을 동원하여 바위를 옮겨왔습니다. 부처님의 윗부분과 머리, 아랫부분까지 준비가 끝났어요. 생각한 대로 일은 척척 이루어졌습니다. 해명대사가 미륵불을 만든 지 37년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구나. 해명대사와 사람들은 완성되어가는 미륵불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윗부분은 어찌 들어올린단 말이냐. 해명대사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윗부분을 올려놓아야 하는데 불상이 너무 무거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명대사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강가를 거닐면서도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마침 모래 위에서 두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찰흙으로 미륵불 두 토막을 만들어 놓았어요. 야, 이것 봐라. 이놈들이 미륵불을 흉내냈구나. 해명대사는 아이들이 기특하여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자, 부처님의 아랫도리를 반듯하게 세우도록 해라. 한 아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아이 하나가 부처님의 아랫부분을 반듯하게 세웠어요. 두 아이는
모래를 긁어모아 비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부처의 윗부분을 끌어올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해명대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해명대사는 곧바로 숨을 헐떡이며 불상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일꾼들을 시켜 아이들이 한 것처럼 비탈길을 만들게 했습니다. 얼마 후 미륵불의 윗부분을 끌어올렸어요. 미륵불이 완성됐다.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명대사는 다시 강가로 갔지요. 강가에는 아이도 없고 찰흙으로 만든 미륵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아이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었구나. 나무 관세음보살. 해명대사는 빈 모래사장 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 미륵불은 신령스러운 불상이 되었어요. 고려를 차지하려고 적군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강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적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고깔을 쓴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냇물을 건너듯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머뭇거리고 있던 적군들은 스님을 따라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적군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런 일을 당한 적군의 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스님에게 속았구나. 대장은 칼을 뽑아 스님을 내리쳤습니다. 스님이 쓴 곡갈에 한 귀퉁이만 잘려나가고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때 미륵불은 전신에 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을 강물에 빠뜨린 스님은 다름 아닌 미륵불이었습니다. 지금도 미륵불을 올려다 보면 머리에 쓴 보관의 오른쪽 뒤편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